자, 지금 앞에 보시는 배터리는 이제 저희 굿바이카에 처음으로 들어온 배터리이죠. 이 아이오닉 5 배터리입니다. 72.6kWh이고요. 예, 입고 날짜는 이제 9월 30일로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 아이오닉 5가 출시돼서 운영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죠. 1년이 채 안 된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배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5월달에 출시됐죠. 아이오닉 5는 그러니까 네. 6개월도 안 된 거죠. 예.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투명을 다하고 저희 굿바이카 폐차장에 입고가 됐습니다. 이게 사고로 교체됐는데 온도폭이 멀쩡한데 어디가 손상됐는지 좀 되게 궁금했는데 열어보면 알겠죠. 예. 네. 이 배터리 팩이 이제 그 유명한 EGMP. EGMP. 네. 영어야. 네, EGMP 플랫폼에서 생산되어 있는 배터리입니다. 이 같은 형태의 배터리 팩을, 이 아이오닉5하고, 그 다음에 EV6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 아이오닉5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팩인 경우에는 내부에 모듈이 두 개가 적어서 72.6kW를 구성을 하고 있고, EV6는 6레인지의 경우 이제 완전히 다 풀로 다 들어가서 77.4kW의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나가 64kW가 모비스 신품 가격이 2천 몇백이니까 얘는 거의 한 3천 가까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저희도 네. 이 배터리를 받아봤고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개방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지 설렙니다. 네. 내부가 어떨까? 코너가 많이 다를까? 전체적인 배터리 팩의 그 프레임 자체도 굉장히 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코나 배터리 팩하고는 약간씩 이렇게 상이한 어떤 그 구조적인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특달된 박사장님이 아주 능숙한 손치로 빠르게 네. 기존의 모듈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평평하지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네. 완전히 평평한 평면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자, 볼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다 볼트부터 전부 다 풀어내고 그리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볼트를 빼고 있고 이게 이제 이 실링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접착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밀폐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나 거보다. 네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봤었을 때, 기존의 코나 배터리 팩보다 이 프레임 자체의 견고도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지. 네, 형태도 이게 평면화돼서 구조적으로도 매우 강화된 느낌입니다. 구조감 붙여봐요. 얘가 코나잖아. 예. 일단 길이가 더 기네, 코나에 비해서. 두 개가 다 동시에 잡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길이도 길고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모듈을 2층으로 했던 부분들이 없이 그냥 평면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항상 뭐였냐면은 이 배터리 하부에 충격이 발생을 할 때 비조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이 하부 부분에 이 구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철판이 하나가 더 뜨져 있어요. 아, 그러네. 전체적인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고 대신에 저쪽 코너에서 봤던 것처럼 2층으로 되어 있는 모듈 부분이 없어지고 평탄화되고 우와, 현대양차 홍보하는 것처럼 완전히 밑바닥이 딱 평탄이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게 내부에 셀을 CMA 방식으로 만든 다음에 모듈을 만든 게 아니고요. CMA가 뭐야? 셀 모듈러 어셈블리에서 파우치 세 장을 묶어가지고 셀로 만든 건데. 드디어 나옵니다.
예, 예, 이렇게 양쪽으로 두 군데 이제 모듈이 두 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가 됐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 2.5란 이야기네. 77하고 72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총 몇 개야? 야, 그럼 이게 한 덩어리인가? 이게 한 덩어리네. 와. 그럼 우리 나중에 요거 하나 가지고 제품 만들면 되겠네. 근데 이제 더 안 뜯어도 돼. 이게 이제 모듈이 4개, 4개 해서 8개가 다시 또 네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파레 32개에서 2개가 빠졌으니까 30개 예이고요. 이 하나의 모듈 안에는 파우치가 12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우치 12장? 예. 얘는 파손된 것 같아요. 밑에 뜯네. 아, 뜯네 얘는. 아, 이쪽이 뜯구나. 예, 약간 이렇게 모양으로 봤었을 때 위로 들터서 올라왔습니다. 밑에서부터 해야지 밑에서 치고 올라와. 아, 예. 야, 근데 우리가 이쪽하고 외... 이쪽이 지금 외관상 보면 얘들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예. 해갖고 다시 수리할 수도 있겠다. 예, 이 두 군데는 지금 하부에서부터 지금 충격 먹으면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판 깨끗한 거 사갖고. 근데 이것만 따로 안 팔걸요. 프레임 자체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배터리 두 개 깨끗한 거 사서 두 개 합치면 우리 수리용으로 팔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하는 거야.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모듈이 저쪽하고 그 다음 거하고 두 개는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위로 밀려서 올라온 것들이 보입니다. 얘들은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해갖고 실제 상태를 좀 봐야 되겠구나. 예, 배터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은 사전에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일단 외관상 하나에 비해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느낌이 들고 뭐 지저분한 게 없네. 진보된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거 나중에 뚜껑 덮은 상태에서 무게 한번 좀 재죠. 얘는 완전 그 전기차로 만든 거고 시스템 자체가 코나는 원래 디젤부터 했는데 디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아. 맞춰서 지금 배터리 팩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전기차로 설계된 건 얘가 처음인데 그 두공 접어서 무게 한번 재서 알려줘. 네. 오케이 됐네. 아 좋아. 아 이제 마음이 이제 나 이렇게 하나 찍어줘. 사고 당시에 지금 영상입니다, 동영상. 끝나고. 이게 이렇게 돌리는 거는 이만큼인데, 사고 당시 충격은 한 이만큼 더 들어와요. 그래? 일반 또 차들 이렇게 앞사고가 나면 딱 사고 난 후에 보는 것처럼 딱 그만큼 들어온 게 아니라, 충격 당시에 한 이만큼 더 밀고 들어왔다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밑에 어디 친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간 거. 야, 냉각액이 안 보이네. 있어요, 냉각수. 밑에 있어요. 밑에 쪽에. 오케이. 자, 이것으로 네. 아이오닉 5 새로운 eGMP 베이스의 배터리 팩 최초 개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EV6 한번 찍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